네,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호재 만발입니다. RFHIC의 카나금융투자 리포트가 올라왔는데요. 올해 미국 메이저 통신사 수출로 가파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지난해 실적 바닥을 확인한 후 올해부터 장기간 두드러진 실적 개선 추세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그럼에도 단기 주가 상승폭이 미미하다면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매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. 글로벌 반도체 회사 합작법인도 6월엔 또 공식화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5%대 거의 6% 가까운 상승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최근에 보시면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오고 좀 강한 것이 5G 관련된 부품 관련된 섹터입니다. 왜요? 안 그런가요? 아, 맞습니다. 5G 쪽이 워낙 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속삭였던 것 같기도 네. 하고 양치기 소년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래서 네. 최근에 보면은 진짜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을 정도였는데 일단은 뭐 5G 관련해서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쪽이죠. 이미 북미, 유럽은 4G에서 이제 5G 넘어가는 초기 단계고 팬데믹 때문에 투자를 못 했던 부분들이 네. 지금 과감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뭐 아직까지는 뭐 뭐라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메타버스라든지 뭐 가상 뭐 이런 부분들 또 자율주행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통신이 더 좋아야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쵸. 통신이 만약 3G나 뭐 2G로 간다라면 이런 거는 뭐 꿈도 꿀 수가 없는 내용들이니까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 좋은데 그럼 이제 투자가 잘 이루어지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미국 관련해서의 투자, 북미향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. 특히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이런 주요 통신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수주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데서 뭐 초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고 중간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고 마무리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RFHIC 같은 경우는 한 상반기 이후 빠르면 한 6, 7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 늦어도 한 8, 9월이면은 본격적인 수주가 발생할 것이다. 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그러한 부분들이 증권사들한테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들의 매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글로벌 반도체 업체하고 약간 새로운 법인 설립 이런 부분들이 위시가 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력용 반도체 사업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인수위에서 조금 이슈가 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좀 본격적인 매출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 약간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통신 중계기 뭐 이런 부분 쪽만 봤더라면 이제는 반도체 쪽도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RFHIC의 사업 구조가 올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. 그러면 주가는 이런 턴어라운드의 개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. 그러니까 결국 4월에 호재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7월쯤에 매출이 더 급증할 것이다 이런 분석인 거잖아요.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유입 가능하다고 보시나요? 어떤가요? 네, 뭐 저는 뭐 6만 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 이 회사의 최고치 2001년 역사적 최고치가 48,000, 5만 원을 못 넘은 것이기 예. 때문에 뭐 6만 원 간다라고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작년 연말에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잦아들고 투자가 항상 뭐 양치기 소년 말씀하셨지만 팬데믹이 좀 감소가 되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 5G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 해서 올라왔다가 또 그것이 아니면 또 코로나 내려갔다가, 확산되면 또 하락하고 네. 이런 패턴을 좀 반복을 했는데 작년 연말 정도에 올라갔던 그 가격대가 한 38,000원, 4만 원 정도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은 38,000원, 4만 원대까지의 그 뭐랄까요 4, 5월까지 해가지고의 점진적인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